전기요금과 유가, 자재비까지 오르면서 시설원예 농가는 그야말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겨울철 온실한 열기는 60% 이상 피복제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새어나가는 열을 잡는 게 난방비를 아끼는 관건입니다. 이 딸기 농장은 주로 쓰이는 화학솜이나 부직포 대신 신소재인 에어로겔로 타격 보온 덮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열성이 우수한 데다 나노 크기의 미세한 구멍으로 통기도 원활해 작물 생육과 병충해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삼중으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열 손실이 적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통기성이 좋아서 또한 생육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딸기와 토마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전국 20여 곳에서 실증 연구가 진행 중인데 15% 정도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실의 난방비 절감뿐만 아니라 습도 조절 등 작물 재배 환경을 크게 개선시켜 지속 가능한 시설 원예 농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열에 태양광을 접목한 난방 시스템도 개발됐습니다. 기존 지열에 태양열을 더해 온실 난방에 적당한 50도의 온수를 만드는데 등유에 비해서는 78%, 지열만 이용할 때보다는 에너지를 20%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양광열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물이 자라는 특정 부분만 난방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기술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설 채소 농가 중 난방을 하는 곳은 31%. 이 중 82%가 기름을 사용하는데 면세 등유는 최근 2년 새 28%나 올랐고 전기요금은 79% 인상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난방비 절감 신기술 보급을 위해 지원 대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